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춘향중학교입니다. 앞에 중학교 건물이 있고 저 뒤가 간판이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그런 교정인 것 같습니다. 들어오니까 이와 같이 포크레인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포크레인이 많을까 싶었는데요. 바로 산림과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포크레인을 실습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능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보입니다. 재밌네요.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포크레인을 가르친다는 게요. 앞으로의 교육 방향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이 춘향중학교 안에 이와 같이 쌍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동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옛날에 남화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화사 안쪽 골짜기로 들어가면 각화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 각화사가 지어지면서 이 남화사가 폐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이 사찰은 남아있지 않고 현재 사찰 다 학교 부지로 정해져 있고 바로 쌍탑만 남아있는 거죠. 동서로 쌍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거의 동일한 규모와 양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마모되었고 또 상륜부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담한 규모의 신라시대 쌍탑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탑이 동서로 마주보고 있고 뒤쪽에 법당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탑을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느 시기에 붕괴되거나 또는 인위적인 파손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옥에서 끝이나 또는 탑신부의 부분적으로 파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단부의 하대갑석 파손이 많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탑인데요. 이 동탑도 마찬가지로 기단부의 하대갑석 파손이 있고 또 탑신과 옥계석에 파손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고 특히 모서리가 옥계석에 모서리가 파손된 걸로 봐서 아마 붕괴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두 개의 쌍탑 중에 먼저 서탑을 보면 2층의 기단부에 3층의 탑신부를 올렸죠. 신라나 고려시대 일반적인 석탑의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석탑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단부나 탑신부를 전형적인 신라식 석탑을 채용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표면이 아주 거친 그런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라시대 석탑은 마치 교과서처럼 아주 깔끔하고 정연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석탑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마무리가 좀 거친 마무리가 덜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갑석 상면에 있는 면석계임이랄지, 또 우주 탱주의 표현기법, 그리고 상대갑석의 부연과 이단의 계임, 이런 표현기법들이 표면이 다소 이렇게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갑석의 모서리는 이와 같이 우동마루가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석의 옥계 받침도 직각으로 각지게 표현이 명확하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무리가 안된 듯한 거친 그런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경주 지역 석탑이 아니고 지방에서 만들어진 석탑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세월로 인해서 뭐 풍화나 마모가 진행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신라식 석탑 양식을 아주 잘 보이고 있고요. 또 기단부의 어떤 조형 기법이랄지 양식 그리고 지대석부터 기단부의 하대 하층 기단의 어떤 여러 가지 부재 활용 상층 기단의 조형 기법과 치석 수법 그 다음에 결구 수법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신라식 석탑 양식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탑도 석탑과 거의 동일한
기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동탑이 서탑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괴임이나 받침의 표현 기법의 마무리가 조금 더 정연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 지역에 있는 석탑에 비해서는 다소 마무리가 깔끔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쌍탑으로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시기에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을 걸로는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두 석탑의 약간의 차이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탱주의 모각 기법이랄지, 또 부연의 높이의 약간의 차이, 그 다음에 어깨 받침이 거의 동일하긴 하지만 직각 부분을 이 동탑은 각지게 표현했지만 서탑은 약간 무디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다른 장인이 치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많은 쌍탑들이 있는데, 그 쌍탑들이 겉모습은 동일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측면들이 눈에 띕니다. 아마 그것은 석탑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라시대 때 이렇게 먼 지역까지 사찰을 세웠고, 또 경주 지역에서 유행한 쌍탑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찰에 와서 불교를 신봉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석탑을 볼 때 지금의 모습에서 이 석탑을 보는 게 아니라 신라시대 때 이 석탑이 세워지고 신라 사람들이 이 석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불을 했는지, 또 신라인의 정서와 신라인의 신앙심으로 이 석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석탑의 어떤 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바로 그게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문화재가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관점으로 봐야만 이 문화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봉화 서동리 3층 석탑 동서로 현재 마주 서 있는데요. 바로 신라시대 때 이곳이 어떤 역사의 현장인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